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홀릭의 재룡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주에 발매한 신제품 빅토리 건담, HGUC 빅토리 건담의 박스를 열어보고 내부를 살펴볼 거예요. 즐거운 신제품 까기 좋죠? 네, 일단은 이 HGUC V 건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구색 맞추려고 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제품이죠. 그냥 우린 내줄게 막 너무 대충 낸 느낌. 근데 퀄리티도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아주 뭔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기 힘든 녀석이에요. 어쨌든 지난주인 11월 21일에 발매를 했고요. 가격은 1200엔, 대략 14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 녀석입니다. 그리고 박스가 생각보다 얇아요. 옆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스가 생각보다 얇습니다. 한 5cm 되나봐요. 다 해서 원래 V건담 설정에서도 작고 볼륨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너무 얇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박스 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박스 아트. 예, 빅토리 건담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예. 거의 양산형 건담이라고도 해도 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. 왜냐면은 이제 얘 다리 하나 발사해놓고 다리 다시 받아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코어 파이터만 있으면은 V건담 여러 대도 만들 수 있어요. 설정상. 그래서 정말 단촐합니다. 예. 완전 없어요. 예. 볼륨도 작고. 갖고 있는 무장이 여기 빔 실드, 빔 라이플, 뭐 박스 에트에는 안 보이지만 빔 사벨 이렇게 세 개가 전부예요. 이거 다 쓰면은 무기가 없다는 거죠. 너무 단촐하다 할까? 예. 박스 아트 퀄리티, 그림의 퀄리티만 좋다고 해도 이건 좀 미안하죠? 뭐 원래 V건담의 진짜는 V2 건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매뉴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뉴얼 표지. 이거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. 믿지 마십시오. 함정일 수가 있어요. 이 표지는 멋있죠. V건담 완전 멋있죠. 하지만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. MG V건담이 거의 그랬거든요. 헐거운 그 몸체 하며 펼쳐보겠습니다. 펼쳐보면 단촐하네요. 마치 허름한 우리 집에 친구를 부린 기분. 왜냐면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? 이거 빔사벨에 대해서, 빔사벨 포즈, 빔라이플에 대해서, 빔라이플 코어파이터 들어있대요. 괜찮네. 그리고 빔파츠는 빔사벨에 있는 빔파츠는 이제 빔사벨 형태와 출력 조절을 한 부채꼴 형태의 빔사벨 두 개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게 답니다. 너무 안 돼, 이거. 이것까진 좋습니다. 예, 그러면은 바로 런너 한번 보도록 하죠. 런너는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파츠는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파츠. A런너에 있는 얼굴 파츠. A런너 얼굴 파츠입니다. 요거.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확대를, 이게 클로즈업을 해드리면요. 얼굴인데 엄청 작습니다, 이거. 여러분 화면에 제가 지금 보인다고 손가락도 갖다 놓긴 했는데 약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아, 그래.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, 요 사진에 있는 이 빅토리 얼굴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이 배율이 다른가.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? 엄청 크죠? 예, 사이즈, 이게 사진 엄청 확대해서 찍었단 소리예요. 아주 마이크로 사이즈 막, 엔간한 HG 건담 이렇게 안 작거든요. 그냥 모든 것이 작아요. 또 어디 보여드릴까요? 가슴 이제 가로를 담당하고 있는 파츠인데 이게 엄청 작아요. 제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죠? 굉장하죠? 이거 약간 머리 파츠는 제 손톱보다 작습니다. 이거 너무하죠, 이거? 굉장한데 이거 만들면은 아마 해봤자 한 13cm가 아니지. 원래 그냥 건담이 13cm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1쯤 될 것 같아요. 그냥 파츠만 봐서는 그렇거든요. 굉장합니다. 그래도
예, 뿔은 두 개예요. 예, 뿔이 두 개라는 이유는 예, 코어 파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냥 암묵적인 약속이죠. 그러면은 또 다른 거, 또 다른 런너로 이제 클리어 파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어 파츠. 그래도 이거는 좀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. 지금 보기만 해도 빛 반사가 막 여러 갈라 해도 되죠, 막. 주름이 장난이 아니에요. 빔 쉴드랑. 오우씨, 주름 하나는 끝내줍니다. 디테일이 괜찮아요. 뭐, 빔사벨이 두 개에다가 부채꼬리 하나에다가 빔쉴드 이렇게 좀 파츠가 네 개로 단촐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, 퀄리티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될것 같네요. 그러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빨랑 예, 리뷰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. 그러면은 완성 후에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룡이었고요. 여러분 즐거운 불화생활 되세요. 빠빠시.